허브 웨슨 씨 의장 측이 발표한 세 번의 추가 공청회를 두고 한인사회는 비상에 걸렸습니다. 선거구 재조정안은 3월을 기점으로 그 전까지는 재조정 커미셔너들의 의견 수렴과 최종안 선정 작업이었으며 그 이후부터, 즉 내일부터는 LA시 의회에서 조정안을 심의하게 됩니다. 그런데 허브 웨슨 씨 의장이 발표한 스케줄에 따르면 오는 3월 8일까지 세 번의 추가 공청회를 거쳐 시의회의 결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후 3월 16일 시의회와 새롭게 선발된 의사운영위원회가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LA시 관계자들이 이런 저희 이제 한인 커뮤니티에서 그동안 공청회를 통해 갖고서 많이 이제 목소리를 냈고 또 앞으로도 이제 그 시의회에서 이 문제가 달라질 때도 이 우리 커뮤니티가 나온다고 생각하니까 아마 이거를 빠른 시일 내에 이걸 처리해야지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아마 이제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일단 한인사회를 비롯해 아시안 커뮤니티와 일부 시의회 의원들의 강력한 불만들을 잠재우기 위한 공청회지만 결과적으로 단시간 내에 일을 마무리지어 여론까지 잔잔하게 만들고자 하는 저희가 예상됩니다. 세 번의 추가 공청회는 3월 5일 샌피드로를 시작으로 6일 밴나이스 그리고 7일 LA 다운타운으로 잡혀 있습니다. 한인들의 참여는 지역상 다운타운 지역 청문회에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이걸 통해서 이득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 허브 웨슨 시의장이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미 언론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일에 대해서 이 부당한 이 모든 진행에 대해서 만약에 문제가 불거져 나오면은 본인에게 정치적으로 많은 타격이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그냥 정리하고 마치고자 하는 것이 시 카운슬맨들의 이것에 의견을 모은 사람들의 뜻이 정치인들의 뜻이 아닌가. 이에 따라 기독교 교회협회는 내일 저녁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향후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이번 선거구 재조정을 통해 정치권에 강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한인사회는 재조정이 끝난 후 법적인 대응 준비 작업도 한창 진행 중입니다. 또한 한인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유권자 등록과 투표가 중요한 힘이라는 사실을 한인사회가 인지해야 할 것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LA18 홍재식입니다.